구독, 좋아요, 콕! (목소리) 그럼요. 관상을 보면 근데 내 할머니 도수도법으로 봤을 때는 사람을 관상을 보기보다는 사람의 인상으로도 왜 차가운 이미지가 있고 뭐 고운 이미지가 있고 뭐 관상이라 하면 나는 몰라. 나는 공부를 안 했어. 무슨 간상 공부면 60갑자면 이런 공부는 안 하고 순수 그냥 할머니가 일러주는 그 0점으로 신점으로만 난 점을 보는데 근데 보다 보면은 할아버지가 일러줄 때도 있어. 이 사람은 본인은 눈매가 이렇잖아, 콧매가 이렇잖아. 그리고 입매랑 이렇게 턱 라인이나 머리 이런 두상을 보거나 이렇게 품체를 보거나 이러면서 간상을 볼 때도 있기는 있는데 전 통찰적으로 네가 간상이 이렇잖아. 그래서 네가 초녀 눈은 이렇고 뭐 이렇게 난 설명은 못하는데 복상이다. 너 보면은 내가 죄가 복상이에요. 복을 타고난 상을 가지고 있어. 간상적으로 너가 조금 이렇게 해서 성형을 좀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. 이런 운수까지도 삐리리 하면서 뭔가에 그거를 먼저 치고 나가라고 어떤 달수는 네가 이렇기 때문에 어떤 달수는 이렇게 치고 나가라고 내가 일러주는 또 그거에 간상을 바꾸는 비방술이 있죠. 삐리리 복상 복상 딱 봤을 때 그러니까 할머니가 봤을 때 복상이라면 뭐 후덕지근하고 막 뚱뚱하고 통통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딱 봤을 때 복을 가진 상이 있어. 뭐 제 얼굴에 복이 있어요? 그래 너 어디 이번 부분 저런 부분 네가 거기서 다 복을 타고났어. 네 얼굴에서 뿜어내는 이 기운으로 인해서 네가 이런 재물복도 생기는 거고 귀인의 덕이 생기는 거고 너가 이런 간상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기를 줌으로 인해서 네가 신뢰를 얻는다라고 관상적으로도 빗대어서 할머니가 주는 공수도 있지. 딱 봤을 때 돈복을 타고난 관상이 딱 있어. 그거를 관상 자체를 바꾼다기보다는 나한테 타고 드는 기운의 운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. 특히 뭐 이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. 얼굴 상이 이렇고 너가 이런 기운 쪽으로 이런 이미지를 보이는데 거기다가 네가 화장수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화장수를 좀 바꿔봐라. 네가 스튜디오 뺨치는 얼굴 연예인 사주로 가졌다고는 해도 가리고 가다 보니 네가 빛날 일이 없다. 옷 성향적인 이런 부분까지도 네가 바꿔가는 게 좋고 색깔도 마찬가지. 봐라 할머니가 일러줄 땐 이유가 있어. 어두운 블랙이 맞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닌 사람도 있는 거야. 이럴 때는 좀 밝은 옷을 입어봐라. 밝은 모습을 더 보여주다 보면 그렇게 해서 네 운세를 바꿔 타고 갈 수는 있다. 근데 다만 네가 빛나는 모습을 감추고 있어서 그런 것이다. 옷차림부터 내 화장술부터 그리고 내가 지녀야 되는 액세서리 그 사람 각기마다 색깔, 옷 뭐 이런 걸로도 해줄 수도 있고 특히 여자들은 화장술 그리고 남자들은 헤어스타일 이런 것도 그런 걸로도 좀 많이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왜 해주는 줄 알아?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고집 때문에 자기만의 고집이 있고 자기만의 무언가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빛날 상인데도 그 빛나기만 해도 재물이 따라들고 사람이 따라드는데 그거를 자기가 가둬놓고 있는 거지. 근데 수십 년은 자기는 그러고 살았다 이거야. 그리고 그 고집을 절대 못 내리는 거지. 근데 방법을 일러줘도 못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법을 또 일러주면 바꾸는 사람이 있어. 바꾸고 났더니 제가 이래요 저래요 이런 말들을 또 듣게 되면 또 기분 좋지. 그걸로 인해서 무언가가 좋은 일이 되고 좋은 일을 엮여서 좋은 사람을 또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좋은 소식으로 들어오는 거잖아. 그러면 또 우린 또 뿌듯하지. 우리는 내 눈이 우리 무속인들이 제일 신을 모시면서 첫 번째로 변하는 게 어디냐 하면 눈. 내가 지금 눈이 흐리멍텅하지 않잖아. 나는 신을 모시기 전에 오해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.
약하느냐고. 눈이 항상 이렇게 눈이 풀린 눈이야. 풀린 눈이고 초점이 없고 누가 봐도 꼭 맞은 듯한 눈. 그게 내 눈에 진짜로 그랬어. 눈이 작은 눈도 아닌데 그렇게 풀려갖고 댕기니까. 그래서 뽕을 한다는 소리 그런 오해를 내가 많이 받았었거든. 근데 신을 딱 모시고 났더니 신을 모시고 났더니 눈매가 확 달라진 거지. 눈매가 또렷해지고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눈으로 보면서 눈으로 제압을 하고 눈으로 그거를 딱 누르는 그런 그게 딱 카리스마가 있단 말이야. 눈매부터가 딱 그게 딱 변하는데